그러면 오늘 뉴스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참 오늘 예고를 좀 해드리자면, 예, 여러분이 요즘 돈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지 궁금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예, 어디로 가는지, 기관은 또 어디로 가는지. 기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이분이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의 마음을 잘 알아도 사실 현직에 있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나 뭐 펀드 매니저들은 불편해. 말하기가. 그렇죠. 걸리는, 네, 게 많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현직을 다 털어버린. 네? 네? 그렇습니다. 고참님의 말씀. 네. 네? 국민연금공단의, 네, 전 CIO.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아, 공무원연금의 전 CIO. 이창훈 단장님. 네. 모십니다. 자, 그럼 뉴스 3. 네. 첫 번째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아, 정부가 드디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그 WTO 제소를 재개를 한다. 예. 거의 한 1년 만에. 5월 말까지 시한을 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얼마나 그 사실 우리 스튜디오에서 뜨거웠습니까? 네, 네, 네. 세 가지 이제 핵심 그 소재라는 거를 이제 수출 규제를 한다. 근데 실제로 뭐 그 이후에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수출 그거 수입 못 해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못 만들었습니까? 뭐 디스플레이 못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었죠. 예. 아니, 그럼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며,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우리 다 기억나시겠지만, 일본 그 관련 업체들 주가 떡락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대신, 네, 우리 업체들, 동진 세미캠이다, 솔브레인이다, 뭐, 무슨, 이, 그런 관련된 업체들 주가는 V자형으로 날랐죠, 날랐죠. 날라가고, 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을 해가지고, 양국 간에 굉장히 그, 소모전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야, 우리 핵심 부품 장비 소재 이거 키워야 되겠네. 그래서 소부장이란, 전에는 소부장이라는 그 추구가 없었죠. 원래 그것도 부품 소재 장비 이렇게 통상 불렀어요. 아, 근데 이제 일본에서 소재를 갖고 나오니까 그래서, 아, 그 이후부터 소재 부품 장비, 네, 소부장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도 그 관련 부처 관련 그 해당 공무원하고도 저희가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회고해 보면은 이제 며칠 밤을 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샜다. 예. 아, 말이 좀 그런가? 산업자원부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네, 그 산하단체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예, 부품 소재 기관 투자가 협의회라든지 우리하고 뭐 비즈니스도 합니다만은, 네, 거기 실무자들도 지금 엄청 밤을 새고 막 일을 해가지고 그 조직도 강화되고 그래서 예, 어쨌든 그 주의 환기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땡큐 일본이라 이거지. 네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소미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오케이, 자 그러면, 예, 지소미아 문제 이거 그러면 우리 거론 안 할 테니까 협의하자. 그래서 국장급까지 격상시켜서 협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그러면 제소 절차도 중단하마. 자, 그럼 대화해보자. 네. 그로부터 6개월 기간이 흐른 거예요. 5월 말이니까 11월에 제소 절차 중단한 다음에 6개월 동안 시간을 줬고, 그리고 그 지난주인가요?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결단해라. 답을 내라.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양국 간에 뭐 당신들이 얘기한 일본 측이 귀측이 얘기한 부분 우리가 다 저 개선도 했고 문제가 없는데 거의 왜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를 빼냐. 그죠? 양국 간의 교육 규모라든지 지금까지 어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보면은 다시 정상화하는 게 맞지 않냐. 네. 하는 게 뭐 누가 봐도 맞는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제소 절차 다시 재개한다 했더니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죠. 이 WTO에 가면은 이런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까지 최장 한 5년 걸린다는 거예요. 5년이요? 예. 네. 아주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 미니멈 2, 3년. 미니멈 2, 3년. 최장 끌면 한 5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라서 사실 이게 정부의 제도 절차 재개라는 게 예, 국내에서도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냐. 별로 실효도 없는 거.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안 해요? 해야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경제라는 게 사실 이제 유기체와 같아서 언제든지 양국 간에 긴밀한 협조 관계. 이니스 뭐 사드, 저 이 코로나19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게 서로 간에 다 힘든데 뭘 규제를 하고 뭘 그렇게 하냐. 네. 이제 이런 문제들.
이 환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관련된 주가들 이제 주가를 아침에 좀 보니까 네. 아까 얘기한 뭐 동진 세미컨이나 그때 당시에 뭐 솔브레인이다 또 이제 전자재료를 한 대주전자재료다 이런 주가를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작년 7월 이전 주가 대비 훨씬 높은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 업계나 이제 정부에도 좀 건의 및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작년 7월에 뭐 엄청 들끓었잖아요. 뭐 불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유니클로 뭐 밑에 있는 브랜드 철수한다 뭐 철수 다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닛산에 뭡니까? 인피니티 철수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이런 철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소부장 산업을 진짜 여기 늦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핵심적인 소재 부품 장비의 중요성은 우리가 작년에도 봤고 지금도 절실히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어떤 의미에서든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세계 1위라는 그거 그러니까 양국 간의 어떤 서플라이 그 체인 그 공급망의 어떤 그 변화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할 때 이 반도체를 빼고 뭘 하겠냐 이거죠. 그죠? 근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소재 장비가 미국산, 일본산이라면 이거 허당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년도 안 지났어요. 근데 네.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이런 전방 산업은 그 생태계에 있어서의 부품 소재 장비 업체 키워주는데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그들 업체들이 영구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도 안정적으로.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네. 이런 제소 절차가 더불어서 내적으로는 이 산업을 키우는데 정말 아낌없이 지금 뭐 엊그저께 하반기 경제 계획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뉴딜이다, 뭐 디지털 뉴딜이다, 뭐 그린 또 뉴딜. 그린 뉴딜이라 하는데 실제로 저는 소부장 뉴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거 늦추지 말고 계속 투자 더 강화해가지고 아 일본에서 아 됐어, 뭐 나도 니네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네. 계속 좀 밀어주시기를 바라서. 첫 번째 뉴스로 꼽아봤고 이제 주가도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제 양국의 제소가 다시 되고 하면서 다시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관련 뭐 소부장 관련 주들이 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역시 또 반도체 관련된 뉴스이긴 하네요. 그동안 언택트에서 조금은 소외됐던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네. 매수가 좀 이제 좀 갈까 여기에 네. 대한 질문들이 시장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오늘 이제 이창훈 단장님 전 단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만 동학개미 운동의 주인공이 삼성전자를 사면서부터 시작된 네. 거 아니겠어요? 외국인이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 그렇게 팔 때 우리 개인들이 받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주 상징적인 그 근데 왜 상징적이냐고 하면은 외국인이 사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달 전에도 삼성전자 절대 반도체 업황 때문에 파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어려워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셀 코리아를 하는 거고 셀 코리아를 할 때 가장 유동성이 좋고 인더머니 상태에 있는 주식이 뭐냐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주식이 뭐냐 자 양껏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기 때문에 파는 거다. 그래서 사실 셀 코리아가 바이 코리아로 바뀌기 전까지 삼성전자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매매,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간헐적으로 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매도 강도는 사실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게 이제 약달러하고도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어제 뭐 곽동희 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최근 들어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지수는 3월 5일 2085 수준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3월 5일 대비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11%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무려 12%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란 네네. 말이에요. 근데 개별 종목들 보시면 3월 5일보다 솔직히 30% 50% 올라가 있는 게 많아요.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언택 관련주들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보면 와, 씨, 내가 왜 삼성전자 샀지? 이쪽으로 붙어 버릴 걸. 이런 생각 하시는데 사실은 빠지는 국면에서 덜 빠졌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그 얘기는 3월 19일까지는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이 그나마 마음이 편했어요.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은 3분의 1 토막 뭐 반 토막 엄청나게 당해서 거기서부터 올라온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건 이제 셀 코리아에서 바이 코리아 혹은 셀 중단 코리아 정도로 셀 중단 예.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의 환기가 다시 되고 있다는 건데 네. 사실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은 이 기사에 이제 인용된 거는 한국투자증권의 유종호 애널리스트 얘기로는 3분기에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다 구글이다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업체들의 서버 디램의 재고 조정이 이 3분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큰 손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PC가 언택돼서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이 팔렸는데 노트북 중심으로 해서 네. 그것도 이제 한물 좀 조금 느슨해지고 그래서 3분기에 D램 출하량 증가량 기준으로 해서 작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2분기 말 3분기 초에 반도체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왕성하게 좀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을 이제 기사가 인용을 했는데 네. 일부분 동의할 만한 거죠. 우리 노은정 센터장도 말씀을 하셨고 비슷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주식으로 들어오고 신흥국으로 가고 그 신흥국의 중심에 한국이 있고 한국의 중심에 반도체 주가가 있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것들은 뭐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을 이제 많이 이제 모셔서 얘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주가는 한국 주가의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한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3 세 번째 마지막 뉴스는요. 아, 국제 유가가 여전히 좀 좋아 보입니다. 네. WTI 기준 3.9%가 상승. 예. 예. 36.81 달러입니다. 예, 종가 이제 그 저 된 게. 네. 36.81 달러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딱 한 달 전에 마이너스 37불. 마이너스 37불. 예. 마이너스 7불이 마이너스 37불이 플러스 37불 된 거지. 예. 그때 있잖아요. 쿠싱 지역에 원유 저장고가 없다. 이게 이제 그 하락의 기본적인. 네네. 지금 쿠싱 지역에요. 예? 네. 재고가 소진되고 있대요. 또 예를 들면 그래요? 이제 나간다 이거지. 언택에서 컨택으로 이제 바뀌면서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왜냐 왜 이 신문 헤드라인만 보고 뭔가 네.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뭐 비축 저장고가 없습니다. 뭐 차고 넘쳐서 배달 받는 거 바다에 둥둥 떠 있고요. 그런 얘기들이 상징이에요. 그냥 기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실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가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파생상품 거래에서 나오는 거지 진짜 그 실물 유가를 누가 파서 거저 주겠어요? 거저도 아니고 돈 주면서 주겠어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원유 선물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월물 간의 어떤 이 교체 기회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일회적인 사건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면 네.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유가, 마이너스 주가 그런 어떤 일종의 그 경향으로 본 거죠. 네. 그죠? 마이너스 37불. 근데 이제 한 달 어간 만에 마이너스 37불이 마이너스 플러스 37불이 된 상황을 우리가 이제 회고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나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는 어쨌든 시청률 열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뽑게 돼 있거든요. 그때 아마 신문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아 이제 유가 뭐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항구적으로 될 것처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기름 사면 37불 준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네. 이 금융이라든지 어떤 이 어떤 이걸 잘 아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마이너스 금리하고는 좀 다른 거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마이너스 금리와 마이너스 효과는 다른 장르라고 그런 네. 얘기를 이제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 기사를 보시면서 이제 유가가 이제 꽤 올랐어요. 36.81달러인데 왜냐하면 그 OPEC 플러스가 감산을 두 달 더 연장할 거에 합의했다 뭐 이런 네. 뉴스가 나왔는데 이 합의라는 게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전 그때는 합의가 없었나요 감산 안 했나요 뭐냐 수요가 는 겁니다 예, 이제 드라이빙 시즌 본격적으로 네네네. 오면서 미국 뉴스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시위를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아. 시위하면 집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집에서 나와서 걸어 나와요. 차 타고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위 현장을 보면서도 아, 저 기름 쓰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언택에서 컨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임계점을 조금 이제 지나니까 유가가 40달러 근처? 이거는 사실 저 폭락하기 전보다 더 높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네. 30달러 초반에서 유지되다가 마이너스 간 거잖아요. 37불까지 갔다. 이런 것도 뭐 참고해 보시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